안녕하세요. 두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자체적으로 시즌 1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시즌 2에 앞서 기존 영상들을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채널에 대한 이야기와 삭제한 영상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스토리. 시즌 1의 인트로는 유튜브에 있는 베가스 인트로 중에서 골라 사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댓글에는 인트로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즌 1 때의 영상 자막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파란색 자막바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자막바가 없는 영상은 나는 히스토리가 만든 영상입니다. 드디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은 주로 인물, 기업, 제품, 동물, 이슈 등을 다루었습니다. 채널 초창기에는 저 역시 이슈와 가십거리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슈와 가십을 다루는 영상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일단 이슈와 가십을 줄인 이유는 이런 주제들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슈를 잡기 위해서 항상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 퀄리티는 점점 떨어지고 자극적인 단어만을 선택해 결코 좋은 내용이라 할 수 없는 내용만으로 영상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만든 그런 영상들을 보니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인물의 이야기나 현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 혹은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슈를 버리고 채널의 방향성을 다시 잡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어가며 매도하여 구독자분들에게 마이너스 감정을 부풀리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사건 혹은 명사들을 재조명하여 잊고 있었던 가치나 감사함을 다루는 것이 구독자분들에게 플러스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아 이슈를 다룰 때보다 보람이 컸습니다.